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황재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명태우 재채용과 취업규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 2018-30152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고용 의무 이행 청구를 한 거고, 원고는 명예퇴직했던 근로자, 피고가 이제 회사를 상대로 이제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죠. 회사가 패소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60년생으로서 외환은행 입사자들입니다. 2007년 7년에 만 55세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할지 아니면 명예퇴직할지를 선택으로 노사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08년에 다시 임금 피크제를 일부 변경하는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를 다시 했는데, 이때 임금 피크 연령을 만 56세로 하고, 만 59세까지 임금 피크제 총 급여의 지급률을 250%에서 170%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제 명예퇴직자들에게 최장 58세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 2008년에. 원고들은 2016년 5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예퇴직을 옛날에 노사합의한 게 있는데, 그 2016년에 이 사람 원고들은 퇴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에 보면 여기는 최장 58세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피고가 원고들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원고들이 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재채용하지 않느냐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퇴직자들에 대한 처우는 취업규칙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과반수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퇴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취업규칙이냐이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명태우 재채용이 기회 부여를 한 거냐 아니면 채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냐, 이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 지금 명태라는 것은 존속하고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너가 명예퇴직을 하면 이러이러한 걸 해주겠어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명태우 재채용 부분도 과반수 취업규칙의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개별 합의가 있었다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개별 합의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요거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규칙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리하게 변경되는 거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업규칙보다 낮게. 따라서 요거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재채용에 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개별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요거는 효력이 없다. 결국은 취업규칙에 따라서 됐고, 취업규칙에 따라서 요거를 바꾸려면 그보다 과반수 돼야 되는데, 종전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재채용 의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 명예퇴직에 관한 각종 조건이나 혜택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 중에 포함된다. 요게 이제 이 사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명태우 재채용은 기회 부여가 아니라 재채용 의무다. 그리고 명태우 보장기간 내용은 퇴직자 개별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판례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명예퇴직에 관련된 것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서 많이 될 텐데, 이런 명예퇴직 관련해서는 이런 적어도 요거에 관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